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Controlling how tests are run. 테스트를 하는 방식을 우리가 통제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고는 카고 테스트, 카고 테스트 뒤에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줄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시 땅땅 뒤에 준 옵션은 이 테스트 방식을 제어하고, 또두 번째 대시 다음에 있는 옵션들은 테스트, 카고 테스트가 만들어내는 바이너리 파일, 테스트 바이너리 파일을 제어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더 하신 뒤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은 그럼 대략적으로 명령어는 두 종류로 나뉜다 정도만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테스트를 패러렐 하게 하는 방식과 컨제큐티브리 하는 방식. 얘는 병렬이고 얘는 선형, 직렬이죠. 직렬 방식. 원 바이 원으로 하는 경우,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거. 지금 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컨커런시를 지원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인데, 그거는 우리가 컨커런시 공부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의 아웃풋을 보여주는 방식, 보여주는 방법 돼 있어요.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 코드가 조금 오류가 있어요. 이걸 복사를 해서 붙여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에러가 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모듈이고 메인 있고, 얘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게 아니라 일단 얘부터 밖으로 좀 빼놓을게요. 빼놓고 그리고 메인과 모듈 부분을 밖으로 빼내죠. 얘를 밖으로 빼내겠습니다. 밑으로 내릴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나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인이 있고, 얘도 밖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나왔습니다. 지금 뭐가 좀 응모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메인을 여기다 두고, 그리고 얘는 밖으로 붙게 되고, 그리고 테스트는 밑에 블럭이 지정됐고, 이제 됐습니다. 에러 메시지도 없죠?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죠, 이렇게. 얘는 밖으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요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구성해 두시면 전반적으로 잘 동작이 될 겁니다. 일단 코드를 보시죠. print and return 해서 return 10입니다. 받아서 print하고 다음에 10을 return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두 개를 지금 했습니다. 얘와 얘. 기본적으로 병렬이에요. 병렬이니까 이두 개의 테스트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두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두 개를 다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통과를 할 거고, 얘는 패스가 되겠죠? 패스. 왜냐니까, 리턴하는 값이 10이잖아요? 그런데 이 10이 10이니까 서로 통과되죠.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 얘는 페일을 하게 됩니다. 페일인데, 근데 이걸 돌리면은 화면에 이제 표시되는 것이 뭐냐는 거죠. 표시되는 것을 보시면은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하나는 실패를 했고, 하나는 통과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표시되는 여기 이거는 뭐예요? 그 실패한 것만 내용 left, right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성공한 경우에도 요거는 이미 일단 동작할 거 아니에요? 얘를 호출했죠. 호출했으니까 이게 println 요것도 실행되죠. 그리고 이 부분도 화면에 나타나야 될 텐데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왜냐니까 성공한 테스트에 대해서는 여기 얘가 출력한 코드를 내부적으로 다 캡처를 한다 그래요. 캡처. 캡처하면은 그 데이터가 화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모듈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면에는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표시를 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이너리죠, 바이너리. 바이너리를 제어하는 명령어 옵션을 하나 추가를 해서 이렇게 no capture 명령을 주게 되면 성공한 경우에도 그 데이터가 별도로 가는 게 아니라 화면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로 두 개의 테스트 내용들이 막 내용이 섞여 있어요. 엉망으로 섞여 있죠, 순서대로. 그 이유가 이게 병렬로 처리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스레드 하나씩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러닝 어 서브셋 오브 테스트 바이 네임 해서
특정한 테스트만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지금 현재 테스트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첫 번째 것만 실행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명령으로 그렇게 주면 돼요. 그냥 디폴트는 셋 다 동작하는 겁니다. 셋 다 실행 수행해서 세 개가 다 패스트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특정한 것만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것, 해당되는 그 테스트만 실행이 되죠. 그리고 필터링 옵션,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필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여기에 있는 필터가 여기죠. 요 필터. 필터를 통해서 쓸 수도 있는데 테스트 이름 중에서 add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것만 실행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요게. 그죠? 요렇게 명령어를 주게 되면 카우글 테스트 add 그러면 add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서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죠. 얘하고 얘. 얘 두 개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터입니다. 필터를 우리가 하나만 적용했으니까 하나의 필터. 그죠? 테스트는 두 개가 통과를 했죠. 그리고 ignore 옵션도 있잖아요. 여기 zero ignored. ignore는 특정한 것을 특정한 테스트는 이번에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테스트란 말이죠. 컴퓨터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 거니까 얘는 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익스펜시브 ignored를 넣어서 카고 테스트 ignored. ignored에서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ignore 옵션. 요 부분. 여기에 걸려서 여기에 통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ignore가 하나 뜨게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one ignored.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션들. pass, fail, ignore, measure, filter. measure만 빼고 지금 다 하나씩 그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다 살펴봤어요. 메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제 정식 버전으로 들어갔었는데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CPU 그러니까 각 테스트가 속도를 측정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도 메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코딩 테스트에 적용할지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아마 거의 끝날 무렵 강의 녹화 끝날 무렵쯤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